너희는 라면 연구만 40년. 지금부터 내게 라면 먹는 법을 가르쳐 줄 참이다. 선생님, 라면을 맛있게 먹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면이 불기 전에 빨리 처먹는 게 답이에요. 오늘은 어르신들이 팬더와 너구리를 헷갈려 한다는 잠실 롯데월드 내의 식당은 아니고요. 이 근처에 숨어있는 맛집이 있다고 해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함께 찾아가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얼리뷰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최근 잠실역 근처에 일정이 있어 꽤나 많은 점심을 이 근처 식당에서 해결을 했는데요. 솔직히 채우려고 먹는 점심이라 맛을 느끼긴 힘들었는데 그나마 가장 기억에 남은 두 곳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보고자 영상을 제작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온 곳은 장미 지하상가에 위치해 있는데요. 동생이 가깝다고 잠실역에서부터 걸어가는데 배고픔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리였고요. 상가 내 GS 슈퍼마켓 입구를 찾으시면 지하 던전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입니다. 내려갈 때 지방 손실이 일어날 수 있으니 최대한 천천히 내려가시면 되겠고요. 내려오면 반찬 가게 사이로 바로 오늘 소개할 라멘짱이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본식 라면 가게이고요. 실내는 오픈형 주방과 입식 테이블 다치석으로 이루어진 아담한 느낌을 주는 인테리어였습니다. 또 이곳은 영업시간이 단 3시간인데 영업시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망풀에서 인기 맛집으로 등극되어 있었고요. 라면 종류는 딱 한 종류, 돈코츠 라면. 들어가는 토핑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거였고 사이드 메뉴들도 꽤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사장님 혼자서 하는 1인 가게라 키오스크에서 주문을 해야 하는데요. 취향에 맞게 육수의 농도나 면의 익힘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일단 라면짱 스페셜과 사이드로 가라아케동을 주문해봤고요. 그 옆으로는 셀프바가 준비되어 있어 밑반찬은 양껏 알아서 드시면 됩니다. 밑반찬의 종류는 비트 초생강과 개인적으로 입에 제일 잘 맞았던 갓절임 두 가지였고요. 라면은 예전 여행이 자유로웠던 시절 많이 먹어는 봤지만 솔직히 자주 찾아먹는 메뉴는 아니긴 했는데요. 이렇게 육절기까지 준비되어진 라면집은 그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맛에 있어 진심이 느껴지는 곳이었고요. 라면이 만들어지는 조리 과정을 눈앞에서 지켜볼 수 있어서 위생적인 부분도 뭔가 더 신뢰성이 생기는 곳이었습니다. 짜잔! 내가 돌아왔다. 토핑부터 화려한 라멘짱 스페셜이 빠르게 등장을 했는데요. 보통 라멘집과의 차별성이 진한 육수에서부터 느껴졌고 넓게 썰려진 차슈는 불향을 입혀 면과 함께 흡입하기 좋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김과 반숙 계란, 그 밑으로는 목이버섯과 면이 푸짐하게 한자리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맛은 어떨지? 와, 완전 진하다. 완전 내가 원하는. 일본에서 짜서 못 먹었는데 어때요? 맛있네요. 진한 육수는 뼈가루가 느껴질 정도였는데 자칫 느껴질 수 있는 돈코츠 라면을 이 밑반찬이 신의 한 수로 잡아주더라고요. 혈관 막힐 듯 진한 육수의 구수함과 얇게 썰린 고기가 주는 식감과 고소한 풍미는 돈코츠 라면의 신세계를 제대로 느끼기에 충분했고요. 간장에 절인 계란 반숙도 슴슴한 육수와 궁합이 잘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사이드로 주문한 가라아케동도 나왔는데요. 안에는 잘 튀겨진 닭과 마요네즈, 파가 고명으로 얹어져 있었고 맛은 교촌치킨에 마요네즈를 넣은 시밥 느낌으로 뱃살 키우기 좋은 맛이었고요. 무엇보다 양이 푸짐해서 양만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사이드로 주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만 살칠 수 없잖아요. 어이가 없네, 개식.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두 번째로 소개할 곳은 롯데월드타워 바로 건너편에 위치한 곳인데요. 워낙 주변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좋아 점심시간엔 약간의 웨이팅도 불사해야 하는 곳입니다. 신촌 직화집을 가고 있습니다. 어이, 좋네. 지하상가 한 곳엔 이렇게 많은 식당들이 모여 있는데요. 주변에 관공서가 많아 대체적으로 여기 식당들이 다 깔끔하고 괜찮은 편이지만 그래도 혼밥이 아닌 누군가와 점심을 먹는다면 두 번 생각할 것 없이 이 식당을 데려갈 것 같은데요. 바로 이 집입니다. 메뉴는 들어가기 전 볼 수 있게 되어 있어 선택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밖에서 고민을 하시면 되고요. 왜 누군가와 식사를 하려면 여기를 와야 하는지 그 이유는 바로 25,000원 3인 세트 구성 때문인데요. 왜 3인이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계란말이가 3인 세트에만 추가로 들어가 있어서 피라미드처럼 파티원을 구해야 하는 곳입니다. 여튼 실내는 전석 입식 테이블에 깔끔한 느낌을 주는 인테리어고 많이 보이게 만들어진 주방에선 직화구이라는 걸 증명하듯 불쇼도 가끔 보여주시고요. 직장인들의 점심 성지답게 음식 세팅도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날마다는 아니지만 밑반찬은 조금씩 변화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방문한 날엔 잡채와 무말랭이, 김치와 요즘 논란이 많은 깻잎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비벼 먹을 수 있도록 콩나물과 김가루가 들어간 대접을 미리 준비해 주시고요. 직화가 나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밑반찬을 먹다 보면 어느새 밥 한 공기가 사라져 버리는 곳입니다. 아, 논란 있는 깻잎 논란? 아, 깻잎 잡아주면 안 되나? 이렇게 잡아주면은 요거는 껌. 남자들끼리는 뭐야? 짜잔! 내가 돌아왔다. 아주 먹음직한 비주얼로 오삼칙하고요. 3인 세트에만 나오는 계란말이, 순두부까지 모든 구성이 나왔고요. 먹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까 밑반찬과 먹던 밥을 먼저 대접에 부어놓고요. 이제 비워진 밥그릇에 순두부찌개를 담으면 먹을 준비가 다 되었다는 겁니다. 일단 먼저 순두부의 맛을 보자면 특별하진 않지만 조금 매운 양념이라 밥에 비벼먹기 딱 알맞은 양념의 순두부였고요. 오징어와 돼지고기가 합치한 직화구이는 길게 썰려진 양파가 많이 들어간 것이 특징이었고 매콤한 불향이 코끝을 자극했는데 과연 맛은 어떨지. 불향 제대로. 일반적인 제육볶음보다는 수분기가 많지 않았고 양념이 맛있기 때문에 밥에 비벼먹기 딱 알맞은 느낌의 제육볶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화구이를 약간 얼얼해진 혀끝을 우정과 맛바꾼 이 계란말이로 입가심을 해주면 다음번에 같이 올 멤버 구성을 나도 모르게 계획하게 되는 아주 위험한 음식이었습니다. 정신없이 먹느라 영상이 별로 없고요.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 이곳 식당들 대부분 일요일은 휴무이니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3인 25,000원의 알찬 세트 구성이라 혼자 오신 분들을 동료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 뭔... 자, 오늘은 잠실역 근처 지하에 숨어있는 맛집들을 소개해봤는데요. 뭐 일부러 찾아갈 정도는 아니지만 근처에 계신다면 한 번쯤 방문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 맛집이라 소개를 드려봤고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자주 가는 식당들도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